그다음에 이제 역량을 갖추. 아무리 마음이 좋더라도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면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밥은 같이 먹겠지. 네. 왜냐하면 역량이 없으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돈은 지는 한 번도 안 내잖아요. 뭐 능력이 있어야 돈을 낼 거 아니야. 역량이 뛰어나면 항상 내가 쌓게, 뭐 내가 쌓게, 왜 역량이 있습니까? 이걸 가르친. 그래서 제일 먼저 기능이나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 능력을, 개념. 개념 능력은 제일 먼저 일단 1차는 쉽고, 두 번째는 간단해야 돼. 어떤 것도 개념 능력을 자기가 정리해라고. 제가 정리해주는 거를 참고로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식해가지고 뭐 쉽고 간단하게 하니까. 어려운 걸 모르니까. 복잡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왜 이렇게 하라냐면 상대방이 내가 쉽게 해야지 알기가 쉬워, 알기가. 개념 능력은 뭐냐, 설득하려고 쓰는 거거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설명해주는데 쓰라는데, 이, 어려우면 안 된단 말이야. 쉬워야 돼. 그게 항상 쉽게 해야 되면 쉽게. 그럼 상대방이 알기가 쉽잖아요. 두 번째,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두 번째 뭐냐, 따라하기가 쉬워, 따라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건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잖아, 간단하게. 그 쉽잖아, 뭐, 공기 덕부이다. 쉽잖아. 그래서 다 따라 하는 거거든. 이건 뭐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뭐. 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고, 뭐 34, 24, 30 이런 거 상관없어. 뭐. 그냥 하면 돼, 그냥.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뭔 걱정이요? 뭘 참선해라 그래, 내가. 진언해라. 다라를 해라. 뭐, 뭐가 뭘 시키냐고. 그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그 쉽고 간단해. 따라 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다 재미를 좀 이어줘야지. 왜? 재미가 있어야 오래 한다. 그렇게 재미까지 좀 열어. 해서 유머 기술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섞어서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상호 의존이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할 땐 더 잘 돼야 돼. 지 혼자는 잘 하는데 같이 하면 저러면 나 성질 안 좀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역량이 뛰어나지 못한다. 같이 할 때 더 잘 해야 된다. 같이 할 때. 상호 의존적 창의력. 근데 이런 게 지금, 자기를 최소한 지금 제사의 물결에 맞춰서 쓰려면 이게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최고수가 되어야 지금 알고리즘, AI,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 나는 오히려 그걸 부리는 주인으로 창조주가 돼서 리드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걸 종교에서는 알곡이라 그런다. 지금은 알곡 쭉쟁이, 뭐 가라지 이런 것을 가리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라. 네 알곡이 있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오늘 말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모든 생명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갖추고 있지 않다. 꿈과 성품과 역량을 그걸 갖춰졌는지 점검하시고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이렇게 갖추도록 도와주시라. 그럼 비록 지금 취업을 못했더라도 미래는 확실히 보이게 된다. 왜? 어디 내놔도 최고수라고 인정할 시간이 올 것입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사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다음 주는 제 2탄이 나오겠죠. 네, 기대하시라.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덕분 스쿨에서는 매 주말마다 수련을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대전역에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서 여러분을 모십니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 부산 관광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그 버스를 이용하시면 덕분숙 오시기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